제로투. 제로투. 아니 그냥 출근들 해. 왜 이러고? 야! 왜 거울에서 이러고 있냐고. 뭐야 나 미모 지금? 미쳤다. 어때? 큰 거 같잖아. 원래 그 정치인들도 그렇고 불리한 얘기는 대답을 안 해. 아니 야, 잘 봐봐. 오늘따라 좀 피부도 좀 약간 반들반들해 보이고. 아예 똑같아. 아예. 아, 나 살도 빠지고 너무 예쁜 것 같지 않아? 진짜? 그럼 좀 얘기 좀 해줘. 뭘 알아봐 달라 이럴 거면 차라리 수염을 그려. 거울을 보면서 나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. 나는 예쁘다. 나는 비욘세다. 아니, 나는 근데 이렇게 자기애가 높은 모습을 리스펙해, 항상. 그치? 어, 뭔가 이것도 뭐 좋은 그래. 거지, 뭐.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오실까? 우리 그 자비보다 더 자기애가 더 강하신 분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, 난 모르겠다. 이거 힘들다, 벌써. 어, 나보다 더 넘치긴 힘들대. 에. 안녕하세요. 처음 봬요. 가비님은 처음 뵙고 네. 저는 용진 오빠는 뵀는데 메이크업도 해드렸는데 아, 언제? 근데 기억을 못하실 수밖에 없는 게 땅 보시거나 눈 감으시거나 저는 샵에 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나와요. 진짜로? 진짜 한마디도 안 하셔가지고 진짜 저는 원래 성격이 그 하셔서 이런 얘기를 잘 못해서 회사는 그런 얘기하는 재미로 가는 건데 어, 나는 그걸 못하겠어. 진짜 시크하세요. 어, 아, 말 안 걸어주시길 제발 막 바라고 있고 그리고 나는 다니는 데에서 말을 좀 편하게 한 게 5년 걸렸어. 아 진짜로? 어,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언제 뵌 거예요 그럼? 한번 해드린 적 있어요. 근데 자주 안 오세요. 아, 네, 맞아, 메이크업을 맞아. 자주 안 받으세요. 맞아요. 네. 아니 근데 뭐 요즘에 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원래 바지를 위에까지 올려야 돼요? 그게 혼자 뒤로 입으셨네, 네. 바지를? 맞아요. 뭐예요? 그 어떤 패션이에요? 뭘 또 맞아요? 주머니는 또 빼고 입어야 돼요. 우와. 안에 주머니는 빼고 입는 거죠. 와. 근데 그거 알아? 사배님이 원래 패션 감각이 굉장히 독특하고 또 특이하게로 유명하셔. 유튜버도 그렇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유명하시니까. 예. 연예인들 메이크업 똑같이 해주시고. 뭐 보셨어요? 선미 씨랑 와. 데니도 받고. 도화지라고 하죠. 네. 뭐든지 다 흡수가 가능한 도화지인 것 같아요. 진짜. 제가 도화지가 좀 좋아요. 메이크업이 잘 받으려면 조금 밋밋한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있는 걸 없앨 순 없는데 없는 거를 잊게 하는 건 조금 메이크업 세계에서는 쉽죠. MBC 분장팀에서 일을 오래 해서 맞아. 들었어. 네. 분장이랑 그 뷰티 메이크업의 경계에 제가 있어요. 그래서 일반 뷰티 메이크업의 스타일보다는 스타일이 좀 세달까요?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 엄청 바쁘고 손이 열 개여도 몸이 열 개여도 손은 열 개가 맞기는 해요. 하나, 둘, 셋, 넷, 가라, 가라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손 열 개야. 텐션이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늘 진짜 하이텐션 늘 하이텐션이신 것 같아요. 아니 뭐 출연료를 성금으로 받으시나? 아, 텐션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좀 그 자기관리도 좀 하는 편이고 많이 챙기는 편이에요. 비법 같은 게 있어요? 약간 시크릿?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일단 현관문에서 집으로 들어오잖아요. 네. 신발을 네네. 벗자마자 화장실 앞으로 가세요. 옷을 벗으세요. 어려워요. 얼굴 먼저 씻으세요. 그러면 몸도 씻게 되고 머리도 감게 돼요. 여러 가지 먼지나 막 이렇게 막 묻어서 들어오니까 저녁에 씻는 게 너무 중요해요. 어, 나는 근데 그 시간이 좀 아까워. 어떤 시간? 씻는 시간이요? 그 약간 코인 세차장처럼 씻어요. 그냥 몸에 모든 거품을 다 묻혀놓고 아, 한 번에 씻는, 올인원으로 무조건. 네, 아, 무조건. 그렇죠? 네. 잘 씻고 잘 발라주는 게 이제 용진님의 외모에 이미 완성형이긴 하지만 나는 피부에 진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왜 잠 많이 못 주무실 때도 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럼 어떻게 관리하세요? 꾸준히 먹는 것이 있는데 PT를 하면 될까요? 아, 때문에 섭외가 된 거거든요. 제가 뭐 들고 다니는 파우치인데 네. 리사베 손소독제까지 이 중에서 제가 매일 들고 다니는 파우치는 이렇게 조그만한 건데요. 여기에 아, 드리기 좀 아까운데 일단 하나씩 드릴게요. 그렇게 얘기하면 안 받죠. 아, 나는 아, 안 받습니다. 그럼 안 받습니다. 그러면 두 분의 피부를 위해서 아, 일단 한 명씩 드릴게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이게 콜라겐이군요. 슈퍼 콜라겐. 슈퍼 콜라겐. 가기 전에 그 저녁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라고 네. 생각하시고 그냥 아. 원샷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네.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 마시는 피부 관리. 아, 맞아요. 네. 주변에도 먹는 사람들 많아요. 어, 진짜? 근데 이거 되게 유명한 거야. 좋은 거. 맛있죠? 어, 맛도 있네. 다몽, 뭐 망고 이런 느낌의 맛이어가지고 이렇게 원샷하면 돼요. 맛있는데 이거?
진짜 중요한 거는 습관처럼 꾸준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. 이너 맞아 맞아. 그렇지. 비타민도 그렇지. 내 친구도 이거 한 두 달인가 먹고 친구랑 싸웠는데 주탱이 맞았는데 주먹이 튕겨 나갔대. 이래도 되는 거야? 아니, 그저 그게? 아니 뭐 그럴 수 있는 아니, 거지 왜? 저 이거 좀 챙겨주세요. 네, 우리 가비님 좀 주세요. 우리 건강원에서 몸에 좋은 것들 다리고 막 끓이고 땀 내고 이러다 진이 다 빠지는데 슈퍼 콜라겐 에센스는 너무 편하네. 제가 오늘부터 자기 전에 이 슈퍼 콜라겐 에센스 오더락 요거 한 잔씩 꼭 하겠습니다. 멋있을 것 같아요. 네, 멸치에다가. 그리고 이건 뭐예요? 막 잔소리를 하신다면서요. 요즘 건조하세요? 어제 밤에 씻으셨어요? 피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? 뭐 안경 닦고 쓰셨어요? 이런 것들. 아니 안경까지? 여기 닿으니까. 아 이런 거. 아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잡티 하나라도 있으면 안 사귈 것 같아. 뭐야 잡티? 그거 가라앉으면 연락해. 아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. 뭐 뽀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모르겠고. 에이 거짓말. 입부터 나가야 되는지 눈부터 감아야 돼. 에이 진짜로 진짜예요. 아 진짜요. 다가가기 힘들 것 같긴 해. 뭔가 약간 그 완벽주의자 느낌이 좀 있고 자기애가 너무 넘치시는 분들은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어렵다고. 자기애가 너무 세면 좀 뭐 잘 되고 싶어 그러면은 막 힘들고 그럴 때 옆에도 가가지고 좀 힘이 돼주고 그래야지 좀 마음을 주고 그러는데 괜찮아 상관없어 저리 가 나 혼자 이겨낼 수 있어 이러면 아예 옆에 못 가지. 밥 먹었어? 네 먹었습니다. 저기 칼같이 대단해. 어제 잠은 잘, 네 잘 잤죠. 우리 뭐 만나가지고 밥 한번 먹을까? 그러면 아 아니야 나 바빠가지고 어떻게 밥 먹을 시간 어딨어. 7년 연애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. 박예가 언제부터 그렇게 강해지신 거예요?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좀 보통이 아니었다곤 했어요. 이 엄마가 밥을 먹어주려고 그러면 내가! 아 진짜? 내가! 내가 다 한다고. 내가 할 거야, 내가 할 거야. 맞아, 맞아. 그래서 그때부터 심상치 않았다거나 하셨는데. 아, 귀엽다. 네. 내가 먹을 거야. 제가 그 방송국에 있을 때 MBC 개그우먼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이제 그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재밌는데 멋있지?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컨텐츠로도. 용진 오빠 만난 김에 좀 전술을 받고 싶고. 이미 재밌고 멋져요. 나는 사배님이 컨텐츠를 진짜 많이 본 사람인데. 재밌어? 진짜 재밌는 분이세요. 진짜? 아 이거 한번 보자고. 그러니까. 안녕하세요. 이사배입니다. 예, 집중해주세요. 집중하는 페이스에 한결 가까워졌어요. 그러니까 재밌어. 저 이거 너무 좋아해요. 까무리 거품이요. 색이요? 빨간색이요? 집중의 초록. 그린이 눈에 좋대요. 집중 메이크업? 네,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메이크업이요.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. 네, 맞아요. 거만한 메이크업, 뭐 초심 메이크업 이런 것들. 처음에 시작할 때 차인표 장동건님 어디 가셨어요?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. 야, 컨텐츠 재밌다. 컨텐츠적으로는 멋있는 건 재밌는 거 다 잡았네요. 그래요? 욕심 좀만 부르면 약간 받아보고 싶다, 나도 저거. 느낌이. 받아보고 싶어요? 진짜요? 네. 왜냐면 내가 지금 끝나고 애기 하원시키러 가야 되거든. 선생님들이 봤을 때, 저 아버님이 애기에 최선을 다하시네 이런 느낌 받을 거 아니에요? 애기들 너무 좋아하고. 그러면 약간 그 느낌만 줘볼까요? 가능? 좋아요. 어떤 메이크업을 해주실 건가요? 하원에 집중하는 아빠 느낌으로. 되게 진지하셔. 와, 너무 좋아하겠다, 애기가. 제가 그 가끔 트리키에즈 그거 할 때 수염 그리고 안 지우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애가 멍충멍충이다 이래. 귀여워. 멍충멍충이다. 눈이 또렷하고 선명해야지 집중하는 것처럼 초롱초롱해 보이거든. 아까 콜라겐 마셔서 메이크업 더 잘 받겠다. 네. 집중돼 보여요. 집중됐죠? 네.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? 뭔가 몰려있는 느낌. 네. 아빠 미워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약간? 아빠 미워. 안경 한번 써보자, 안경. 실력 차이. 이게 바로 실력 차이. 야, 이거 아래를 좀 해달라 그래야 되겠다. 약간 흐리멍텅한 게 없어지네. 죄송해요. 인중만 보여요. 집중? 네. 가비도 하나 해야 되는데. 저는 할로윈 때 개인적으로 이번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예요? 오은영 선생님을 하고 싶어요. 오! 저랑 같이 해볼래요? 그러니까 할로윈 때 오은영 선생님 분장하는 거 어떠세요? 나도 그럼 뭐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. 같이 가자, 우리. 뭐 하고 싶으세요? 모르겠어. 할로윈 하면은 즐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. 이번에 좀 즐기고 싶어. 지금 무슨 이번에? 회사를 네.
또 SM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네. SM 원래 파티하잖아. 맞아, 맞아. 거기 가셔야 돼. 코로나 때문에 지금껏 한 번도 못했어. 근데 아마 이번에 뭐 있으면 그래도 1등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? 1등 시켜드릴게요. 아, 진짜? 근데 거기 좀 세잖아, SM은. 잘하잖아. 장난 아니야. 한 몇 달 전부터 준비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. 네, 지금 의상 이런 것도 맞아요. 막 엑소, 찬열 이런 친구 막. 그 아이언맨 슈트 진짜 막 비싼 네. 거 막 주문하고 막 이러잖아. 우린 메이크업으로 승부 보자, 그러면. 아, 오, 승부 재밌겠다. 해드릴게요. 내가 봤을 때 사배님은 고민이 크게 없으셔. 나는 그게요? 오히려 궁금한 게 뭐냐면 네. 사배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약간 자존감이 떨어질 때라든지 좀 자기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이는지 그런. 저는 근데 억지로는 안 하는 것 같아요. 오. 나는 이제 몸 움직이는 사람이잖아. 네. 그러면은 이제 나는 포즈를 일단 지어. 오. 화장실에 들어가서 좀 약간 벗어. 자기의 포인트 뭔지 알아? 겨드랑이, 겨드랑이. 아 겨드랑이. 중요하죠. 겨드랑이를 드러냈을 때 자신감이 네.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즈. 나는 무조건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가슴을 한껏 내밀어. 그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빼지. 거울 앞에서 이렇게 서 있잖아. 그러면. 야 남아코리아야 뭐야?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알몸으로 전신 거울 앞에 가요. 진짜? 진짜 네. 난 이거. 올라간다니까? 눈바디도 좀 보고 아~ 컨디션도 좀 체크하고 겨드랑이를 활짝 여기가 시원해지면서 활짝. 올라가요. 기분이 좋아져요. 네. 그다음에 가슴을 뒤로 앞으로 빼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세요. 이게 네. 왜 자기애가 올라가는 포즈야?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왜 알몸으로 이러고 있어야 되냐고.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언니 네. 이렇게 포즈 한번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. 아 그죠 맞아요. 골반이 자꾸 움직여요. 그래서 여기서? 네, 여기서? 제로투. 제로투. 아니 그냥 출근들 해. 왜 이러고 야! 왜 거울에서 이러고 있냐고. 한번 아니 나는 그런 거 아니야. 나는 그냥 나도 솔직히 화장실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걸치고 나는 항상 하는 게 남들은 이거 많이 해. 복싱하니까 저는. 보이는데요? 아, 복싱하니까. 그리고 아, 거울 보면서 내 신체 부위 어딘가를 공격하고. 나는 이해가 안 되네. 나는 비슷한 거가 나는 약간 좀 잠은자답 많이 하는데 혼자서. 어떤? 술 먹고. 어떤? 네. 너는 지금 뭐 그래, 어느 정도 위치에 왔다고 생각해? 막 이런 거 물어보고. 그건 안 해본 것 같아요. 오늘부터 해보려고요. 아니, 하지 마세요. 네, 저는 거울 보고. 괜찮다? 그만해. 운동하고 나서. 그만 멋있으라고. 씻고 나서 거울 보면서 야 강동원이랑 다 죽었다. 이런 거 안 하나? 저보다 심한 거 아니에요? 근데 거기서 우리 용용이 제로트까지 치잖아? 아유 못할 것 같아. 진짜 깜짝 놀라시는 거 같아. 제로트 추다가 만약에 아들한테 걸려받아 그러면은 아빠로서의 삶을 못 살 것 같아 앞으로. 나는 그런 순간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끔찍해. 아니 안 그래도 뭐야 아들이랑 맨날 목욕 같이 하는데 그렇게 어른으로 안 본단 말이야 나. 순간 더 떨어질 것 같아. 말 잘한단 말이야 요즘 안 그래도. 아 그럼 저희가 이제 또 상담을 거의 맞춰야 될 때가 됐는데 소감만 한마디 해주시죠. 오늘 어떠셨는지. 제가 오늘 요 슈퍼콜라겐 에센스 덕분에 이렇게 용진건강원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. 너무너무 뵙고 싶었던 넘치죠. 분들이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 감사합니다. 뭐 다음에 혹시나 담소 나누고 싶으시면 한번 더 찾아주시죠. 너무 좋죠. 네, 네네네. 너무 감사해요. 아유 고맙습니다. 네. 아니, 제로투가 아니어도 돼. 그냥 막 신나게 그냥. 좋아요. 네 이렇게. 이렇게. 푹. 짬!